없이 다 40만 벌었어요. 아니 정말 해외의 드레스 진짜 같아요. 드레스가 아름답네요. 네네. 그럼요. 손에시도 예. 아름답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 진짜 예. 디자인도 그렇고 하늘하네요. 디자인 입었을 때 아 이렇게 화제가 되겠다 느낌이 왔어요? 정말 예상은 못했다고 하면 다들 댓글에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예상은 못했어요. 보통 여배우분들 앞에 이렇게 노출이 된 드레스는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영화 팀 분들도 보고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는데 네. 딱 차에 내자마자 이렇게 자켓을 딱 벗는 순간 다들 이제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옆 라인이 좀 아, 많이 아 옆쪽이 네 아 옆쪽이 네 옆쪽이 옆 사진이 없네. 옆쪽이 예. 근데 뭐 이제 개막식 이제 시작이 돼서 자리에 앉았는데 제 클런치백이 좀 작아서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갔어요. 네. 옆에 계신 배우분이 지금 너가 검색어 1위다 이러시더라고요. 개막식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하는 와중에 핸드폰을 보니까 지인분들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난리가 났다. 네, 룸에 이제 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인터넷을 봤는데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랑 이렇게 카메라로 찍혔을 때랑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좀 성격이 솔직한 편이에요. 꾸미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솔직한 편인데 아, 좋은 생각이에요. 신인이다 보니까 사진 하나라도 찍히고 싶었어요, 사실. 예. 그럼요.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예, 예. 예. 조금은 이쁘게 단하게보다는 당당하고 좀 과감하게는 제가 원래 컨셉을 좀 잡고 싶었었어요. 예, 예. 정말 말 그대로 사진 한 장 찍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인터뷰를 했죠. 본인이 직접 고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때 제가 그 당시 소속사도 없었고 스타일리스트 분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너무 막막했죠. 드레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네. 렌탈을 해볼까 뭐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 영화에서 분장을 해주셨던 실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웨딩샵을 한 군데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신부분들한테 그 이제 앨범 촬영 같은 거 하죠? 예, 예. 그때 이렇게 빌려드리는 드레스였어요. 저 드레스가요? 근데 신부분들이? 신부들이? 아, 근데요? 저... 여기 가운데를 여며 있었어요. 아 그렇죠. 아, 여며 여기가 다 닫혀 있었고 옆에가 여며 있었는데 모델분이 입으신 건 이 모양이에요. 예. 아, 어, 저기, 아. 네, 요. 그래. 아, 이게 이제 원래 카탈로그에서, 그쵸? 네. 어, 그래. 아, 근데 느낌이 다르네요. 확실히. 오인호 씨가 입었을 때랑. 네, 오히려 이 가운데 이 트임은 너무 짧아서 제가 밑으로 꼬맸어요. 오히려 더 꼬맸다. 댓글들이 많이 달렸잖아요. 제일 뭐 속상한 댓글은 뭐였어요? 아무래도 저에 대한 악플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악플이 아, 그렇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악플이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네. 아버지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예. 그래서 딱 첫 말씀이 좀 낮이었는데 약조를 조금 하시고 독했지만 정말 잘했고 고생했다. 독했지만? 네. 그건 너무 독했다. 근데 우리 딸이니까 뭐 용기 주려고 잘했고 고생했다. 그 통화를 하고 또 바로 로비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네. 기자분님께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러시길래 방금 아버지랑 통화한 걸 얘기를 했더니 독했지만 잘했다 이게 또 헤드라인이 된 거예요. 독했지만 아~ 잘했다. 그에 비해 그 딸이다. 에휴 못났다 못났다.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댓글 보지 마세요. 네 되게 죄송했어요 아빠한테. 그게 이제 불문율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가족을 네. 더더군다나 부모님을 이렇게 가장 또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그 부분 위에서 그 부분을 또 건드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그 이후로 뭐 아버지와 이렇게 좀 뭐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랑 몇 년 사이가 많이 어색했어요. 제가 연기자 일을 시작을 좀 늦게 했어요. 23살에 좀 뒤늦게 동덕여대